좀더 이제 그 가족을 이해하고 좀 맥락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요 파트를 또 제가 하나 준비한 거는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보통 지금 40대, 50대, 60대 아빠들은 어떤 컨디션일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남자들의 갱년기는 아주 조금씩 오랫동안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족들이 그 변화를 이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데, 울어? 엄마들이, 울어? 나를 보고 울어라, 나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너 때문에 울겠다, 내가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빠가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아니면 또막 놀리고. 막 놀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성들이 이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성들이 이제 그 은퇴 후에 이런 표현들 많이 했다는 거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그다음에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레고 블록처럼 와르르 쉽게 무너지더라. 집안에서 투명 인간이 된것 같다. 소외감이 든다.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살아가는 남성들의 중년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집에 있는 그 사람도. 왜냐면 너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강요받고 살아서 전좀 안쓰럽거든요. 꼭 본인이 가정을 책임지도 않아도 되고 꼭 혼자 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 목표로 사니까 저렇게 은퇴를 하면 자기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박탈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어떤 카페에 갔는데 어떤 딸하고 엄마가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엔 그 이제 그 자동으로 오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수가 잘안 눌러진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엄마는 딱두 개를 시키려고 그랬어요. 딸이랑 나만 쪽쪽 빨고 나가려고 했는데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엄마가 세개 시켰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야, 나두개 있는데. 아유, 잘못 눌렀어. 두개 시키, 세개 시켰어. 남네. 아빠 줘, 아빠 줘. 여기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왜 아빠 남는 거 줘? 아빠도 맛있는 거, 아빠도 단거 좋아해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물어보죠. 안 먹을 거지? 안 좋아하지? 시장이 먹는다고 말하면 치사한다고. 아니, 먹고 싶었는데 저 편하게 안 먹을 거지? 좀 겉사대고 좀 물어봐야 돼요. 같이 하자고 해야지. 그렇죠. 겉사대고. 아니, 내가 식성이 바뀌었네, 이 사람아. 그러니까 더 얼마나 서운해요. 체면이 중요한데. 안 먹을 거지. 원래 안 먹어. 당연시 여기듯이. 니네 아빠 원래 싫어해. 맞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그렇지. 그런 거 맞아. 서러워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좀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들한테 물론 이제 집집마다 사연이 많아요. 네, 이렇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올 사연이 알아요. 이게 정말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사연이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딱 한 번만이라도 그래도 아버지 뭐 저희가 솔직히 살면서 아버지한테 상처 안 받은 건 아니나 그러나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공부했고 네. 또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 고마움이 또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한마디가 정말로 그 나머지 후반전을 살아갈 힘이 되신다. 정말 딱 그렇게 한 번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도 어떨까요? 엄마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게 결혼 생활 진짜 힘든 거예요. 얘기할 사람이 없죠, 엄마들은. 네, 엄마들도 이제 자식한테 잔소리밖에 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엄마들은 이제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중년 여성이 느끼는 가장 큰 정서적인 아킬레스건은 애들이 이제 떠나잖아요. 이게 다 떠나요. 자라갖고 막 떠나고 이제 남편하고는 이제 그 사이 많이 멀어지고 대부분의 집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정상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되게 서글프면서도 이제 자유를 찾은 게 좀 기쁘기도 하고 이 양가 감정이 같이 있는 게 중년 어머니들이 방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라. 네, 맞아. 허한데 또 좋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성에게 이제 중년기는 또 신체 노화가 또 굉장히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갱년기가 굉장히 격하게 오기 때문에 격하게 이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역할의 변화가 생겼고 가정에서도 어떤 자기의 기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고 갑자기 책상 하나만 남아있는 아무런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이런 그냥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년에는 이제 엄마나 아빠들이 자기 효능감이 없어지는 때예요. 자기 효능감과 유능감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 가족 안에서도 내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게 육아가 굉장히 힘들지만 버틸 수 있는 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유능감이 굉장히 인정.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막 산행하는 거, 청소하는 거, 벌초하는 거 우리 엄마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막 제가 아는 분은 계속 부침개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거지. 먹을 수 없는데 계속 붙여요. 계속 붙이면. 그래서 막 줘. 아주 자기가 잘하는 반찬. 이런 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무는 주드라. 네.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뭔가 좀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그렇죠. 자기 맞아. 네. 그게 이제 애도행위기도 하고 효능감을 느끼는 것도 하고. 쉬는 날 그러는데. 네, 그런 거죠. 하게. 쉬는 날 너무 쉬고 싶은데 쉬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지방으로 가서 뭘 만들어. 엄마한테 전화를 해. 이거 좀 먹으러 갈래? 오 진짜. 막 그런 이상하네. 네. 그럴 때 말리면 안 돼요. 그럴 때 아주 그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먹을 것 같아? 그러면 면전에 대고 싫다 그러니? 음식물 쓰레기 확인해 볼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하지마 엄마 좀 하지마 엄마만 힘들어 사람들 거절 당신이 곤란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받아서 먹든 버리든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 엄마가 그거를 하면서 자기 효능감 자기 유능감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막 뜯어 말리면 안 돼.